아닌가요? 계약은 출간인데 계약을 하게 되었으니까 굉장히 기뻤고요. 감정 너무 벅차죠. 권한, 책임 뭐 이런 단어들 떠오르고요. 불안하기도 했어요. 좀 두려운 마음? 잘하고 있나? 어렵다, 뭐 약간 부담된다, 두렵다. 뭐 저한테는 좀 그런 생각들이 먼저 떠올라요. 돈? 가장 기본적으로 중요한 것은 출간 기획 방향, 그다음에 원고의 집필 기간, 그리고 출간 후에 마케팅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출판사와 저자가 서로 동의하고 그다음에 협력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판사와 저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이 작품이 또 다른 가능성들도 갖고 있는데 그래서 2차 저작물에 관한 계약 사항이 어떻게 나오는지 그런 것들을 좀 꼼꼼하게 보는 편입니다. 작가한테 계약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법률 지식인데요. 작가들이 그게 없어요. 울컥하네요. 처음 계약할 때는 엄청 좋았는데 자꾸 책을 내면서부터 조금씩 계약하는 것들이 부담스럽게 작용을 하더라고요. 책을 만들다 보면 베스트셀러로 정말 대단한 그 행운이 다가오는 경우도 있지만 저자와 출판사가 모두 다 예상하지 못하게 판매가 저조한 경우도 생기거든요. 서로의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지 않으면 그 해법을 찾기가 참 힘들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 계약서 초안이 오면은 모르는 말들이 되게 많이 적혀 있어요. 뭐 법률 용어도 있고 굉장히 전문 용어도 있고 그럼 제가 그걸 읽는 데에도 시간이 꽤 걸리고 읽고 나서도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대중서를 처음으로 내시는 신인 저자들과 작업을 많이 하기 때문에 계약서를 좀 검토해주세요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굉장히 긴장하시고 어떤 내용을 체크하고 어떤 내용을 확인해야 되는지 좀 어려워하시더라고요. 기준을 알 수 없었다는 점이 가장 힘들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작가들은 혼자 작업하는 일들이 많고 누군가를 만나고 뭐 이런 일들이 적어요. 그러다 보니 내가 얼마나 계약을 잘했는지 누군가에게 계약서를 보여줄 일이 없거든요. 혹시 첫 번째 계약서가 문제가 있었다면 사실 두 번째 계약, 세 번째 계약도 또 그렇게 이상하게 흘러갈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법률 전문가가 이미 검토를 했고 어떤 한쪽의 권익을 그렇게 침해하지 않고 부당한 일에 당하지 않고 착취당하지 않고 그런 어떤 선을 마련해줬다는 거 그게 표준계약서의 제일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표준계약서의 가장 좋은 점은 저는 2차 계약을 나중에 해도 되는 그렇게 되어 있는 게 너무 좋더라고요. 왜 여기선 이렇게 하지? 저기선 저렇게 했는데? 이런 고민을 줄여주는 게 표준계약서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출판사와 저자 간의 신뢰를 형성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작가님들과 계약을 할 때 페이북스는 표준계약서를 쓰고 있습니다라는 말이 한 50% 이상의 서로 간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진행하게 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현실적으로 창작이 예술활동이기도 하고 노동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발은 계속 땅에 닿아 있어요. 그 현실의 문제, 계약 문제에서 아예 모를 순 없어요. 그걸 모르면 손해보는 사람이 창작자 자신들이에요. 이 업계에서 이 일을 할 때 필요한 법률 지식, 저작권 지식 그게 되게 잘 정리된 요약본이 저는 표준계약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한번 읽고 가세요. 다만 아주 작은 거라도 내가 어떤 부분은 챙기고 어떤 부분은 챙기지 못하는지 그거를 알고는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표준계약서를 쓰시지 않는 출판사에서 자체적으로 쓰는 계약서에도 그 내용은 아마 표준계약서와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법적인 유효성이나 그다음에 출판사와 저자 간의 어떤 신뢰성을 서로 확보할 수 있는 차원에서 표준계약서를 쓰시면서 그 출판사만의 특별 사항이 있다면 특이사항이나 특별조항 같은 걸로 기재를 하셔서 사용하시면 어떨까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표준계약서가 작가들의 모든 욕구와 니즈를 다 충족시킬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오랜 세월 동안, 오랜 시간 동안 다듬어져서 작가들이 크게 손해를 보거나 저작 활동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지 않을 수 있게 정리가 된 것이기 때문에 그런 표준계약서를 먼저 제시해 주신다면 작가 입장에서는 굉장히 고마운 일이 되겠죠.